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명절에 누나가 엄마, 명절이 아니라 엄마 생일 때 누나가 맛있게 먹으라고 말아준 돼지불고기 김치랑 두부랑 넣고 제가 맛있게 했습니다. 오늘 이걸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죠? 3개 정도. 3, 4개. 또 4개. 따로 따로 줄 거야? 어. 따로 따로. 이거를 큼직하게 이렇게 썰었어요. 너무 많이. 두부 할당량은 1인당 4개. 코로나19 물 수대 문지르다가 차밖에 못 줬지. 내일 모레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 딴 게 저녁 때부터 이야 뭐 이거 오 이거 감동이야 감동. 두부 제육 김치. 뭐 진짜요? 먹을 거 갖고 왔어? 엄마는 먹을 거 갖고 왔어? 콜라 안 먹어? 반절만. 아. 너 진짜 잘했다. 커피 장사, 커피 기부인데. 공짜로. 안 먹어? 안 먹어? 운나기가 싫네. 운나기가 싫어? 엄마가 숟가락을 들여 우리들 아들들 먹는 것처럼 우리 싸가지 없게 만들지 말라고. 이따 먹어? 오, 저 자전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저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. 엄마 힘내. 왜냐면 저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. 아, 근데 엄마 왜 오늘 그렇게? 뭐 엄마 뭔 일 했다? 아니. 날씨가 그래. 엄마? 응. 오늘 일 많이 했잖아. 빨래도 널고. 아... 빨래는 널고, 파밭에 물도 주고. 파밭에 물도 줬어? 또 통에다가 물 퍼붓어 놨지. 그때 여기가. 에휴, 그게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해. 근데 엄마는 일을 보면 더구 잡고. 안 해도 되는 거를. 나 손 씻고 와야겠다. 나도 씻고 왔어. 나는 아까부터 씻었어. 엄마는 아까부터 씻었어. 방은 줄을 때 씻고 들어왔어. 봐봐. 이거 딱 해갖고 이쁘게 만들어놨지? 두부랑? 아이고 그때 이렇게 어깨가 막 무너지게 아프구만. 진짜 맛있게 먹고 저 옆에다 넣어. 네, 오늘은 두부김치입니다. 두부김치. 누나가 엄마 생일 때 이거 고기 절여준 건데요. 네, 지금 먹네요. 그치 막 끌끌끌끌 누나가 해다 준 거. 풍갱이. 내 김치만 넣었어, 김치만. 우리 김치 맛있어. 묵은 김치만 넣었어. 상추랑 싸 먹어. 예, 간장 이거랑 싸 먹어. 달래 간장. 달래장. 천천히 드세요.
밥맛 없으면 엄마 두부랑 이것만 먹어. 밥맛 없으면. 밥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깝대. 바나나? 아니 이거 여기다 담고 이거 쫄게 남았길래 몇 가닥 밥 먹었어? 물이나 마셔서 저 줄게 먹었어. 그럼 두부만 먹어. 두부랑 김치랑 고기랑. 나도 젓가락 붙여줘봐야 돼. 됐습니다. 나 두부 먹었지. 잘 먹겠습니다. 두부를 어떻게 먹냐? 김치다 이렇게. 싸서 고기랑 해서. 간장을 먼저 찍어. 아 이렇게 먹으면 먹으면 그거만 간, 김치랑 한번 간 맞을게요. 맛있대요. 엄마 여기 한 입 드려야지. 갖다 줄 따라 내가 드릴게. 아들이 이렇게 해줬다고 맛있다고. 아 두부김치 맛있는 두부김치입니다. 갖다 잘 먹겠습니다. 한번 싸봐야 되는. 엄마 팔도 모른게. 맛있다. 고기 김치 또 고기 두부를 반절로 잘라. 너무 커. 넣고 두부도 따숩네? 두부? 응. 네, 데펴 써 넣고 같이 드세요. 안 입만 맛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시죠. 김치 다 싸먹어 이렇게. 장채도 막 싸먹어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봐라, 고기 이다준 거 인자 먹는다, 요 봐라. 맛있다. 아, 여름 갖가지 반찬 넣어갔어.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아. 고루고루 생채를 넣고 미나리도 넣고. 이거 생채 똑같은 거지? 엄만 고기야? 엄만 고기야? 뭐야? 엄만 고기 안 하고 상생장차래. 아, 부족한 일선 도우라고. 충남, 논산, 경기도, 양평 두 군데 갔어. 논산하고 경기도 양평으로 가. 이거 아무도 없어. 어디 가는지 없어 사람이. 논산 딸기 축제 개최지인데 아무도 없대. 아 축제 벌써. 이렇게 원래 많았는데 딸기 축제 딸기 하지 맘때 이렇게 많았는데 이맘때 딸기 그거 하지 축제 같은 거. 아무 삼재랑 그지? 공동이랑 막 어디 아니야? 축제를 안 하네. 사람들이 야무인 게. 응. 취소됐대. 취소되지. 사람은 몇을 묻는지. 이야. 그렇지. 아이고. 가슴 아픈다. 살려라 하니 반복이 어디가 아 행자장 가려고 원래 저게 했었는데 이거 우리 저 처음 모르는 사람은 어때 단장님 전화 왔어 내고 있잖아. 엄마 사순절 돌아오면 발 씻기 허자니 왜? 그거 나 하라고. 그래서 낳는다 해서 나 무좀 발꼬락이 발톱이 무좀 생겨서
그것은 상관없다. 물좀 나왔다. 뭐 신부님이 시켜주는 거야? 신부님이 시켜주는데 어떻게 대표고 그 옆에 수건 갖고 따라다니거든. 잘 그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신부님 보고 시켜달라고 그래. 무 좀 있다고? 응. 괜찮대 나뭐 괜찮대. 어, 오히려 그런 사람 누가 있어? 안 한다고 했어? 응. 예수님이 사람들 시켜줄 때 무 좀 걸린 사람도 시켜줬을 텐데. 나 시켜줬는 맞아. 그게 나보고 응? 예수님은 어? 막 나병환자도 막 시켜줬고 시켜주고 다 시켜줬는데 나보고 막 받아고 나보고 이게 신부님 예수님 사된 게 똑같은 거거든. 받아고 나고 나보고 막 뭐라. 편정하지 마. 그냥 내버려. 그래서 아 그래도 그 예수님 있을 때하고 지금 뭐 같다 가니. 오 신앙이 부족하시고 엄마. 근데 저거 딱히 편하게 돼 있는 거거든. 서서 근데 워낙 키가 크니까 쪼그려 앉아서 따고 있어. 더 불편해. 그냥 사정어리가 나야 그냥. 창피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? 사람들이. 뭐 아무도 안 온대. 체험으로. 저 딸기를 다 어떡해. 택배 잡아. 오, 상자 이쁘다. 오. 뭐야, 삼겹살에다가. 네. 삼겹살, 딸기 삼겹살 이 사이. 나 한번 싸먹을까? 응. 싸서도 진짜 맛있다니까. 밥은 찔끔 맞네. 딸기 삼겹살 쌈장. 어머 이거 설마? 아, 그렇지. 진짜 맛있다. 고기 한 점. 김치 한 점. 네. 근데 사람들이 와야 팔지. 택배 지금은 택배가 안 받는데. 여기서는? 하도 안 된 게? 포장을 가는 데지. 이 정도인가. 에라 씨. 왜? 여섯 박스를 이렇게 작은 박스 들고 가다가 쏟아버렸어. 저 할머니 얼굴 튀었었구나. 이제 경기도 양평. 여기다 취소. 3억 7천만 원 손해. 행사 취소돼가지고. 일이 많았었는데 20년간 이어졌다는데. 그러세요. 이야 창고에 고르세요. 그래 한 달밖에 안 돼 총장이. 못 먹어. 트래프트 되면 뿌옇게 되면 못 먹는데. 버린다 까가지고. 응? 봐봐, 버려!
뭐 화학적으로 어떻게 못 만드나? 단독물질 쓴 게? 자연에서 나온 거라. 아이고 씨. 뿌여졌어. 아까 유통기한 있다는데 그 지나가지고. 뭐야 그렇게 많은데 뭐 수액을 또 채취하러 갔어. 이렇게 해서 고정했다 자리하면 보여주면 되지. 한 방울 빼서 떨어진 거지. 모아둔 거거든. 추나물. 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. 소비하라, 추나물도. 근데 강태 실질적으로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. 네, 농가에서는 하기야 요즘 사다 먹들 나는 게. 우리는 마트에서만 사다 먹는 게. 못 느끼지. 네, 무료. 사람이 없어. 판매하는 거 나왔네, 찢어졌네. 생채 있는 거지? 생채랑 김치랑 섞였어. 아하, 바람 한 잔에 세게 불고. 그것도 비까지. 완전. 이거 천만 비트 들어가네. 이제 숙성되면 넘치겠다 또. 안 넘죠. 다 숙성 다 됐으면. 적당히 한 70% 80%씩 담아야 돼. 김치 참말로 맛있다. 저 집 한 동 샀어. 뭐야? 아따 건물 뜨개다. 김밥. 뭔 밥을 저렇게 많어? 아 길게 연결했어. 연결 엄청나. 길게 봐봐. 한 입? 에이. 그래도 엄청 밥 많이 넣어갖고 너무 두꺼워. 네, 고로쇠 탁백숙. 김밥은 너무나 밥을 많이 넣으면 안 맞나? 이게 엄청나게 넣었단 게 밥을. 근데 김밥 짜는지 뭐 그냥. 뭐. 그냥 김 한 장에다 밥을 다 깔더만 뭐. 우리는 3분의 2다가 까는데 그렇게 모를 놈을 놔두는 다 깔아? 에이 이 아줌마 마스크 잘못 썼다. 저 코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폈어. 아이고 어디 가냐 또? 어디 배달 가는 마음? 아 재활센터. 재활센터 이 사람들이 마스크 만들어주는 거 수제 마스크 제작. 근데 거기 아 뭐 이거 두 개 딸기랑 들고 왔어. 오 어, 진짜 맛있다. 멋있는 사람들. 어떻게 이제 한테다 부숴갖고 그놈 이따 두고 놓고 때려주겠다. 그냥 그 조금 저녁을 짜고만 그 밥이랑 좀 먹으라. 아, 나 진짜 아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이제는. 안 짜 엄마. 안 짜. 응? 내가 짠 거 같으면 이렇게 먹겠어? 하나도 안 짜. 밥은 두부랑 먹은 게 괜찮아. 아, 너 한 장은. 나도 먹게 맘 편하게. 밥은 한 입만 떨어질라 그래. 아무튼 맨날 나 왜 그냐고. 해 내가 해른 소리 아니야. 그게 해른 소리지. 그냥 먹어. 에휴씨. 아이고. 야, 나 진짜 안 돼. 아이고.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.
나는 생각이 들고 밥 한 줄 먹으라고 소리가. 엄마 말 좀 맞게 해놓으세요, 진짜 내가. 그것이 뭐시 이렇게 해놓을까? 아니, 뭐, 승질 왜 놓고 와, 씨. 엄마가 줄거 없으면 안 해요. 이거! 딸을 죽어버리, 그만. 그래, 죽을게. 그래도 죽고 자빠, 지금. 저런 것이 사람이라고, 저런 것이 자식이라고 내가 딴 사람이 그런지. 아유, 또 써?